안녕하세요. 그냥다경 여러분. 저는 1호학번 틀따 백수인이라고 합니다. 이제 오늘의 영상은 이제 과 잠바를 개강을 하고 나면 꼭 사야 될까? 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신입생과 20학번 여러분들에게 그런 답변을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과장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이시는 이 과잠이 제가 갖고 있는 과 잠바입니다. 이제 평균적으로 말씀드리자면, 왼쪽에는 K 마크가 다들 들어가 있고, 이제 한쪽에는 이렇게, 저는 의공학부라서 의공학부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 있고, 반대편에는 학번이 이렇게 들어갑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손의 끝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이니셜을 새길 수 있게 놔뒀거든요.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과. 저는 의공학부라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, 밑에는 건양 유니브라고 적혀 있습니다. 근데 이 과잠을 사고 나서 저는 10번도 입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과잠의 디자인이 바뀌었지만, 이제 과잠을 구매하시게 된다면 저는 조금 비추천하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과잠을 산다 해도 저게 봄 가을엔 입기 힘들고 좀 겨울이 다가왔을 때 입는데, 그렇다고 계산하면 3월 초나 11월 중순쯤부터 입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기간도 좀 애매하고, 또 아무래도 K가 겨냥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겨냥대 자부심이 없다면 좀 입고 다니기 힘들지 않나. 그래서 좀 저는 많이 안 입고 다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 입은 횟수를 쳤을 때한 15회 정도 이때까지 입은 것 같습니다. 16년도에 저는 구매를 했기 때문에 16, 17, 18, 19, 20, 21년도 통틀어서 20회 미만으로 착용을 했기 때문에, 저는 아무래도 좀 학교의 과잠의 구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생각입니다. 물론 여러분들의 자유겠지만, 또 로망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, 이제 그런 분들은 뭐 구매하셔도 되지만, 아무래도 저는 좀 비추천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.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과잠과 비슷한 색깔의 옷인데요. 이제 저는 이거를 국가대표를 했을 때 받은 옷입니다. 이제 이 색깔은 논캠의 글로벌 경영학과 색깔이 거의 동일하고요. 한쪽에는 국기, 대회 로고, 뒤에는 또 코리아라고 적혀 있습니다. 반대편 팔에 아무것도 없고요. 저는 저 옷을 좀 자주 입고 다녔는데, 아무래도 저의 신분을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는데다가, 아무래도 저가 국가대표를 했다는 거에 자부심? 그런 것이 있어서 저 빨간색 옷을 좀더 많이 자주 입었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K가 달려있는 겨냥대 옷을 입다 보면 아무래도 나의 신상 노출의 위험도 있고, 또 저는 학교에 대한 그렇게 큰 자부심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잠을 좀 적게 입고 다닌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과나 학교에 대한 자부심 있다면 적극 추천을 권유해드리고, 저처럼 좀 애매한다고 생각하시면 그 돈으로 차라리 메이커의 제품이나 다른 예쁜 옷을 사는 걸좀 추천드립니다. 또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후리스나 반팔티 같은 것을 과 유니폼으로 하는 경우는 좀 적어서,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과잠을 구입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또 학번이 옆에 박히기 때문에 또 나중에는 입을 수 없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과잠에 대해서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과잠에 대한 질문이나 나머지 의문 사항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!